전도방송. 존경하고 자랑스러운 전우 여러분, 그리고 전물 전상 유가족과 미망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우 방송을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제가 주장했던 참전유공자법에 대한 개정에 대한 법률안, 이거에 대해서 참전 명예수당을 우선할 것인가, 또 병가급 폐지를 우선할 것인가, 유가적 승계를 우선할 것인가 등등 논란을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한 곳으로 집중을 시켜서 몰아왔습니다. 이제 오늘은 총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총정리하는 시간이라서 제가 국회에 제출된 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안 일부, 법률 일부 개정안, 이 검토 보고를 한 지금 그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전문위원 정환철 전문위원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 검토를 한 검토 보고서를 기준으로 해서 오늘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하나 완전하게 이거를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김예지 의원이 발표한 의안번호 917호, 권명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920호, 정희용 의원이 발의한 945호, 권철승 의원이 발의한 957호, 정진석 의원이 한번 966호, 이채 의원 발의 970호, 이래서 총 6건이 참전명예수당 금액 기준 명시 등에 대한 법률을 지금 상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거를 제안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거에 대한, 그걸 한번 처음부터 그, 제안 경위부터 주요 내용, 그리고 참전명예수당 금액 기준 명시, 지방자치단체의 참전명예수당 지급 근거 등등, 이것이 지금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지정 대상 연령 폐지, 뭐 위탁병원 약제비 지원, 생계곤란 참전유공자 진료비 전액 지원, 이런 등등이 전부 총괄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우리 전우들이 바라는 거는 뭐 한 가지만 제대로 한 가지로 똑바로 해달라는 건데, 이거는 보면은 뭐 이것저것 그냥 다 들어있어서 뭐 이게 뭐 다 해주면 좋죠. 다 해주면 좋은데, 일단 다른 거는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자동적으로 알아서 해주면 바라고, 우리가 이제 주로 원하는 것, 우리 전우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우리가 여기에 그 반영을 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반영 안 시킨다면은 이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이 주고 싶은 것 주는 대로 하면 우리가 만족할 수도 없지만,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닌 걸,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 걸, 이런 거를 줄 수도 있고, 우리가 받아도 받은 것지 않은 것, 이런 게 있어 있게 되면 이걸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번호 발의한 거 지금 총 6개 지금 했는데, 그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김예지 의원 대표 발의하는 국가의 안보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대통령령으로 월정으로 정하고 있어 매년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금액 역시 1인 가구 최저 생계비 절반에도 못 치지 못하는 소액 현재 32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또한 참전유공자의 진료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 위탁할 경우 75세 이상의 유공자만 진료비용을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고 있어 75세 미만의 참전유공자에 대한 의료지원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참전명예수당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 생계비의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하여 최소 지급액을 현실적으로 증액하고 참전유공자의 진료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 위탁할 경우 진료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도록 함으로 해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 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 그래서 제6조 7항 및 6조 8항을 신설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7조 2항,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는 6조 6항에 다만 그 대통령령으로 지급한다 하는 데다가 저는 그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 생계비 이상을 지급하도록 한다. 이렇게 저는 이제 주장을 해왔는데, 여기는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 내에 지급하도록 하자. 그러니까 105만 원이면 이건 한 60만 원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뭐 보면은, 나중에 이 내용을 가보면 알겠지만은, 지방자치단체 주는 것까지 포함해서 105만 원을 하자. 이런 지금 이야기고, 점차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권명호 의원 발의한, 요것도 이제 위에 그 내용은 거의 뭐 같은데, 1인 가구 최저 생계비 100분의 50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자. 이게 이 사람의, 이거, 같은 내용 같은 겁니다. 정의용 의원은, 이것이 최대 20만 원까지,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참전 유공자 명예훼손 지급금액 매월 32만 원 미미하여 참전 유공자들이 경제적, 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참전 명예훼손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 지원하는 건 참전 명예수당이 아니에요. 그냥 명예수당입니다. 이건 각 지방조례에 의해서 지원한 건데, 요것까지 거주지역에 따라 월 1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달리 지급하고 있어. 25만 참전 유공자에 관해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잠깐. 따라서 참전 명예 월 지급액을 국민생활기초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최저 생계비 이상의 범위 내에 정하도록,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최저 생계비 이상의 범위에 정하도록 하자는 내 주장하고, 금액은, 같아요. 근데 이것이 국가를 위한 헌신한 참전 유공자들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참전 유공자에 지급하는 수당 지급액의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여 참전 유공자에 대한 혜택이 균등하게 이루어질수록 하려는 것임. 그래서 6조 7항을 신설을 하자는 얘기인데, 이건 내용이 제가 주장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내용이 들어 조금 틀려요. 뭐 틀리냐면은, 제가 주장하는 거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명예수당을 빼고, 명예수당은 별도고, 이제 우리 참전 명예수당만 대통령령 그 6조 6항에, 6조 7항을 신설하지 말고, 6조 6항에 그 지급 방법이라는 그 앞에 지급 기준을 정하자. 기준을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최저 생계비 이상. 이렇게 하자는 게제 주장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여기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거는 뭐 그것도 뭐, 100분의 50으로 하자 해가지고, 그것이, 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 70만 원을 주면은 35만 원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달라는 얘기인데, 그건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그 조례에 의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걸 법률로 정해가지고 중앙기관에서 정부, 각 지방자치에 대한 재정까지도, 저기, 중앙에서 이게 통제하는, 이거는, 사례에도 맞지 않고, 또 이거는 우리 여기에 넣을 사항이 아닌데 지금 이거를 넣고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괜히 복잡하게만 하는 거니까 단순하게 그런 거다 빼버리고, 100분의 뭐 60, 50뭐 지금 하는 이거는 100분의 100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뭐 명예수당 포함해서 100 이렇게 했는데, 그냥 100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다음에 건철승 의원의 대표 발의는, 이것도 1인 가구 2분의 1 수준에 그치는 소액 현재 30만 원으로 이게 소액 1인 가구 기준이 뭐, 최저 생계비가 60만 원으로 계산한 것 같습니다. 2분의 그반 3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책임이 소홀히 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수당을 국민생활기초법 1인 가구 최저 생계비 100분의 70 이상의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뭐 50, 60, 70, 100, 결국 지금 이 프로테이지만 다르게 해가지고 각그 의원들이 지금 법안을 여러 개를 지금 발의를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이 저는 정진석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정진석 의원은 75세 이상인 이거는 이제 진료 비용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75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 거를 65세 이상으로 하자는 요거는 뭐 해주면 좋고 지금 우리가 이런까지 지금 신경 쓸 새는 없습니다. 이거는 그런 게 있다 치고 다음 이채 의원도 보면은 금액은 월 32만 원으로 제재 생계비에 현저히 못 미치지 못하여 다수의 참전 유공자가 고령으로 인한 경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참전 명에서 월지급 국민생활 기초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제재 생계비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 사람은 제재 생계비 이상으로 하자고 그랬네. 이채 의원. 이 사람이 우리 내가 바라는 것하고 똑같아요. 어려움을 그 목표하고 금액이 같은 것이니까 참전 유공자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 그래서 이거 6조 7항에다 넣어달라는 건데 저는 월참에서 그 포괄적 보상 뭐 이래가지고 포괄적 보상이라 해가지고 보상법 전에 그 국방위원장 전 국방위원장이 추진하던 그거를 그 무슨 특별법을 새로 만들자 제정하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는데 지금도 보면은 우리 월참의 지휘부에서는 전투급여 뭐 보상특별법 뭐 이런 그런 그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포괄적 보상법에 대한 그 아주 매달려 있는 그 특별법을 제정해야 된다는 개념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는 지금 제정하자는 건 한 건도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 월참에서 제정하자 해서 나는 상당히 그 택도 없는 소리를 한다 그랬는데 여기 다행히도 여기는 지금 제정하자는 얘기는 없고 다 그 6조 내가 이야기한 6조 6항을 나는 6조 6항을 개정하자는 얘기고 얘는 6조 7항을 신설하자는 얘기예요. 그럼 거의 같은 얘기인데 그 항이나 그거나 같아요. 하여튼 뭐 신설하든 개정하든 같은 뭐 이렇게 주장인데 보니까 문제는 50% 60% 뭐 70% 100% 이걸 각 프로테이지만 달라요. 그래서 비교한 내용을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개정한 주요 내용 비교표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면 김예진은 100분의 60 이상, 위탁병은 지원 대상 연령 폐지, 권명호는 100분의 50 이상, 정의용은 체제 생기비 이상 지급,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참전 명예상 지급 근거 마련과 지급액은 체제 생기비 100분의 50 이상.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불합리한 얘기예요. 지방자치단체 것까지도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줄 수 있는 재량을 줘야지 이걸 뭐 내놔라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무리다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권철성 씨는 100분의 70 이상 위탁병은 지원 연령 폐지 생활 수준 3자 진료비 전액 면제 정진석 씨는 100분의 30 이상 참전명예서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 이게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중위소득 위탁병원 지원 대상 연령 폐지 이채익 씨는 참전명예수당 1인 가구 최저생계비 이상 지급 지방자치나 참전명예수당 지급 근거 마련 근데 이런까지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좀 뺐으면 좋겠어요. 괜히 이런까지 넣어가지고 더 일을 안 되게 도리어 이게 말썽의 소지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참전명예수당 뭐 50% 줄 건지 60% 70% 줄 건지 100% 줄 건지 이것만 하나만 가지고도 통과해도 이번에 성공이다 봅니다. 이렇게 여러 개 올려놓고 통과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말로만 인심 쓰고 통과를 안 되고 그런 법들 지금까지 계속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올려만 놓고 통과된 게 한 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려서 통과된 게 한 건도 없는 것도 없는 거지만은 제가 섭섭한 거는 우리 월남 참전 전우들이 어떻게 해달라고 올린 게 한 건도 없어요. 국회에다가 내가 이런 6조 6항을 개정해달라. 6조 7항을 신설해달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올린 것이 우리들의 안을 올린 게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지금 우리 방향을 많이 잘, 그동안에 선배들이 막 고생을 한
노력하는 흔적이 있어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알았어. 지금, 6조 6항, 7항을 신설하자는 얘기는, 이건 뭐 아주 고무적인 얘기인데, 이렇게 지금 이 국회의원들이 해주기를 바라고만 있지 말고, 우리가 원하는 게 뭐다. 월남전 참전자 전우들, 또 6.25 참전 전우, 참전 유공자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다 하는 것을 명백하게 가서, 우리가 안을 제시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국민생활, 기초생활, 보장법 1인, 최저생계비 1인 기준 105만 원을, 필히 달성해달라. 이렇게 우리가 요청을 해야 돼. 요청을 하고, 각 국회의원들한테, 각 지회장들이 전부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들한테 가서 그걸 전부, 뭐서 동의서 받고, 또 거기 가서 부탁하고, 그리고 청와대에다가도 우리가 이제 집회도 하고, 집회할 때도, 우리가 뭐, 이거 최저생계 보장하라! 이렇게 한 가지 구호만 가지고 집회를 하는 거 하고, 뭐, 월남 참전 유공자들 뭐 대우 보상 인상하라 뭐 대우 하라 뭐 포괄적 보상 저기 포괄적 뭐야 병가급 규제 폐지하라 유가족 승계하라 뭐 고엽제 제하라 뭐 이런 건 구호를 수십 개 수백 개 만들어서 남발을 하면은 뭐부터 해줄지 몰라. 저 새끼들 뭐 해달라는 거야 도대체. 그거 다 해주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 계산이 안 나와. 지금 우리가 지금 이거 최저 생계비 수준 이상으로 해달라 이거 한 가지만 해도 지금 금액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이제 보세요. 좀 있으면 나올 거니까 이거 한 가지만 해달라 해도 저 국가에서 엄청 부담 가죠. 근데 이거 하나만 해달라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막 하면은 뭐 해줘야 될지도 모르고 또 그 전체 예산에 들어갈지도 모르고 그래 되면 골치 아프니까 관심도 없고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런다 이래 버린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참전 명예수당을 국민 기초생활 수준 요지의 1인 기준, 최저생계비 기준, 이상으로 해달라는 한 가지만 주장을 해야 돼. 아침에도 전화 오고, 어저께도 전화 오고, 계속 지금 무슨 병가급 규제 철폐, 이걸 해야 된다고 나한테 항의가 계속 들어오고 하는데, 정말 미치겠어요. 그거는 될 일이 아니에요. 그 내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어제도 방송하고, 그제도 방송했지만은, 그거를 주려고 그러면 말이죠. 참전 유공자, 내가 그거는 참전 명예수당만, 병가급 철폐해달라고 내가, 지금 기준을 바꾼 사람 아마 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우리 참전 명예수당만 철폐해달라 그러면, 그 이제 우리 참전, 월남전 갔다 온 사람들, 뭐, 무공수원자에도 월남 안 갔다 온 사람이 있고, 또 상해에도 안 갔다 온 사람, 고해주에도 안 갔다 온 사람이 있으니까, 갔다 온 사람들한테만 32만 원 주면 돼요, 되기는. 그런데, 지금, 명예, 유공수원에 있는 사람도 있고, 상위궁예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여기에, 그러면 참전 유공자는 명예수당을 다 주는, 저기, 병가급을 해지를 했는데, 우리 무공수원자도 병가급 해지해달라. 고엽제도 병가급 해지해달라. 응? 상위궁정도 병가급 해지해달라. 그러면은, 다, 해지해달라, 너도 나도 해달라 그러면 형평상 해줘야 돼. 참전 유공자만 해주고 그걸 안 해줘? 그거는 불공평한 게 어디 있어. 그렇게 다 해주려고 그러면 그 예산이 얼마나 따르고 또 얼마나 복잡해지고 법을 다 고쳐야 돼. 참전 유공자뿐만 고쳐야 되는 게 아니라 고엽제법도 고쳐야 되고 사유공정법도 고쳐야 되고 무공수원법도 고쳐야 돼. 다 바꿔야 돼. 지금 우리는 우리 것만 바꾸자고 해도 될까 말까 남은 것까지 다 바꾸자 해야 돼. 이제 법이 나 건드려가지고 막 상충되는 법을 건드려가지고 대한민국이 시끌시끌하게 만들어버리면은 될 것도 안 되는 거야. 괜히 그거 건드렸다가 벌집 쑤신 것처럼 온 동네 시끄러워가지고 우리 참전 명예수당 이거 하나 하는 것도 지금 줄까 말까인데 그 야 이마도 골치 아프다 뭐 이것도 하나 저것도 하나 막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말 되는 소리를 해야지 택도 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나한테 전화를 자꾸 하는데 앞으로 전화하지 마세요. 그런 전화 하려면은, 좀 건설적인 거, 좀 발전적인 거, 이런 걸 해야지, 말이야. 자기 개인 사리 사욕을 위해서 말이야. 제 개인 사리 사욕을 위해서 전화하는 거, 이건 저는 아주, 반대합니다. 네. 저는 지금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방송하는 거예요.
어느 개인의 이익을 위한 대변인이 아닙니다. 근데 개인의 이익을 위한 대변을 해달라고 나한테 자꾸 전화 오는 사람들, 그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예? 나도 병가금 철폐해주면 제일 좋아할 사람이 나예요, 사실은. 나는 무공수훈도 받을 수 있고, 참전명예도 받고, 상의도 받고, 다 받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어? 그래, 지금 참전명예수당만 달라고 하면은 나는 해당이 없어. 나는 6급 이하이니까 144,500만 원 받아요. 그러면은 105만 원 받아봤자 나는 해당도 없어. 나는 그 10원도 더 못 받아. 그래도 나는 지금 이걸 전우들을 위해서 하고 있어. 근데 무슨 개인 그 사리사욕을 앞세워가지고 말이야. 전화 자꾸 해가 일 못하게 만드는 사람. 짜증나게 만들고 말이야. 앞으로 그런 사람들 전화하지 마세요. 분명히 하겠는데. 짜증, 진짜 짜증나요. 그러지 말아요. 자, 그래서 좀 이야기 빠졌는데.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참전명예수당 금액 기준 명시에 들어가가지고, 개정안들은 신체적 희생이 없는 65세 이상 참전요원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32만 원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 30에서 70% 이상, 지금 이거 총괄해서 말하는 거예요. 또는 최저생계비 이상 지급하도록 하는 참전요원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분석을 이렇게 한 거예요. 정무위원회에서. 그래서 참전명예수당의 금액 수준은, 참전 유공자에 대한 예우의 필요성과 국가의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는 문제인 바, 참전 명예수당의 인상 또는 지급 하한선을 법률에 명시한 것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최저생계비는 정의 규정에만 명시되어 있고, 가구소득 기준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소득의 중위값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위값이란 말도 맞는 말이에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제2조 정의에서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 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제6조 2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 1.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한다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 규모에 따른 소득 기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가구 규모별로 산정한다. 이렇게 얼마가 금액이 얼마인지는 산정을 해봐야 하는 거예요. 근데 첫째, 참전 유공자에 대한 보상 체계는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금전적 급부로 동일 사건, 참전, 군복무로 전쟁이나 전투에 참여해 부상을 당하거나 공헌의 정도를 인정받아 훈장을 받은 사람 또는 일반 참전자 신분으로 전쟁이나 전투에 참여한 사람 등에 대해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상위 보상금, 무공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등을 지급하는 보훈보상의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둘째는 신체적 희생을 입은 상위공경에 대한 보상금, 상위 7급 월 48만 2천 원이나 공훈을 인정받은 무공수훈자에 대한 무공명예수당은 38만에 40만 원보다 참전명예수당이 많아짐에 따라 다른 국가유공자 등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보험급여금 전반에 대한 인상력으로 이어져 국가 재정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이렇게 돼. 이런 문제가 있어요. 다음에 상위 1을 입은 국가유공자의 수당 비교. 참전명예수당 현행 32만원, 국가유공자 48만 2천원, 보건대상자 33만 7천원, 상위 7급 보상금이에요. 무공영예수당이 38만 40만원. 셋째, 법률에서 직접 수당의 한액을 결정하는 것은 보험급여금 및 수당 등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액수는 경제여건 등 사회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예산에 반영하여 국회 심의 과정을 거치는 등 비교적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부릴 필요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임. 유연하게 결정한다는 게 뭡니까? 국가유공자 등 예외에 관한 법률 등 보험 관련 법률이나 기초연금법 등 사회복지법 관련 법률에서도 구체적인 지급액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하는 것이 유연하게 하는 것입니다. 최대 14조 8,829억 원 정의용 이채익 의원안 기준 중위소득 이상을 했을 경우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국가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이므로 참전 명예수당 인상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그러니까 전체 다주자고 하면은 14조 8,829억 원이 소요가 된답니다. 개정에 따른 연도별 참전 명예수당 소요액.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2021년도 22, 23, 24, 25년도로 나와 있는데 참전 유공자 인원이 2021년도에 16만 4,328명, 22년도에 15만 1,889명, 23년도에 14만 명, 예? 24년도에 13만 명 정도, 25년도에는 12만 명 정도로 이게 점차 줄어듭니다. 그런데 중위소득 기준이 별로 해가지고 각 그 30%, 50%, 60%, 70% 이렇게 기준 중위소득 단가는 1,757원으로 계산했을 때 정진석 의원안과 금몽 의원안 뭐 30%, 50%, 60%, 70% 즉 100%까지 했을 때 100%를 했을 때는 예? 이게 얼마입니까? 100만 원이니까 34조? 하여튼 뭐 100만 원이면 이게 100만 원, 1000만 원, 1억, 10억, 100억, 1000억, 3조. 3조 4,600, 4,690, 200만 원. 예? 이 소요된답니다. 1년도에. 2021년도에 100% 했을 때는 3조. 3조 한 5천억. 22년도에 3조 2천억. 23년도에 2조 한 3조. 다음에 24년도에 한 2조 8천억. 25년도에 2조 5천억. 어? 합계 14조 8,820만 9,200, 2,200, 200만 원. 이렇게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 인원 참전 유공자 연평균 사망률 7.6%를 적용한 거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제2조 10에 따라 고시된 급여 기준에 활용하는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70,757원, 175만 7,194원을 적용한 거고, 소요예산에서 국가보훈처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참전명예수당 지급금금 및 지급하한의 규정, 이거는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지방자치단체까지도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은 이 위에 거 하나만 집중해도 될까 봤는데 이것저것 해달라고 그러면 검토하다 그러면 골치 아프니까 우리들은 우리 월남전 참전자 월참회에서나 6.25 참전자 전후에서는 이런 거는 빼고 저 위에 거 하나만 참전 명예수당 하나만 집중적으로 하고 그 3위탁병원 지원 대상 연령 폐지 및 약제비 지원 근거 등은 이 뭐 국회에서 해주는 대로 하고 우리가 이런 데까지 신경을 쓰지 말고 우리는 집중해서 집회를 해도 그렇고 공문을 보내도 그렇고 우리는 딱 한 가지만 참전 명예수당을 체제 생계비를 보장하라 이거 하나만 주장하면은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우리 것만 고치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아까 위에 본 대로, 무공수훈자, 그리고 상위 7급, 뭐, 이런 사람들, 고엽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때문에 그 사람들도 별도로 우리가 올라가면 같이 또 올라가 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 것만 올리고, 그거는 뭐, 참전유공자법하고 그건 또 다르니까, 그건 고엽제법은 고엽제법에서 해달라고 하면 하는 거, 안 해달라고 안 해주는 되는데, 무공수원도 그렇고, 그건 국가에서 조금씩 좀 어차피 인상해주는 그 기준이 있으니까 하고, 참전유공자, 우리는 참전유공자의 비용이 너무 적으니까, 그거를 생계유지도 안 되고 품위유지가 안 되니까, 최소한 품위유지는
되게끔 해달라는 거니까. 명예, 무공수문 이런 거는 뭐 생계유지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훈장으로, 훈장 받은 그 하나의 그 보상이지만은 이 생계유지잖아요. 체제 생계를 유지해달라는 것이 뭐 잘못되게 있습니까? 체제 생계 유지라는 것이 명분이에요, 우리는. 응? 국가 유공, 참전 유공자들이 체제 생계를 유지해달라는 것을 명분으로 세우면은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겠냐. 그리고 그냥 말로만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거를 이제 올린 청원하고 난 뒤에는, 집회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따르는, 그에 따르는 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우리, 저, 월남전 참전자에서, 청원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달라고 국회에다가, 여기 지금 여기, 6788-5107, 김용성 입법조사관 전화번호도 있고 하니까, 여기에다 반영을 좀 시켜달라고 하든지, 여기다가 건의를 하든지 해가지고, 조정을 해달라든지, 이런 후속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거다. 이거를 좀 관철시켜달라. 올해 어려면은, 올해 1단계로, 뭐, 한 70%, 내년에 1단계로 80%, 내년에 100%, 그렇게 1년에 한 20%씩 좀 올려달라.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려달라 하는 방법도 있어요. 한꺼번에 100% 다 달라! 이러면 좀 무리가 가니까, 2021년도에, 뭐, 60%, 2022년도에 80%, 2023년도에 100%, 단계별로 달라든지 하는 이런 방안을 건의를 좀 잘 생각해가지고, 계산해가지고, 협의를 해서, 국회하고 협의도 하고 해가지고,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걸 저, 통과시켜달라고 국회 앞에 가서, 우리가 이제, 집회도 몇 번 해야 돼. 지금부터 이제 8, 9, 10, 11월 12,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가서 집회를 하고, 우리가 체제 생계 보장하라, 체제 생계 보장하라 하고, 집회를 좀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월참에서 이제 그 집회하기는 좀 공법단체에서는 힘들어. 그러면은 외부에서, 외부에서 이제 우리끼리,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법단체에서는 행정적인 절차, 그런 그 청원, 이런 것만 제대로 밟아주면은 그 집회하거나 행동하는 거는 공법단체 명의 아니라도 가능합니다. 공법단체에서 협조만 해주시면 돼. 협조만 해주셔도 커. 주체는 안 하시더라도. 참석해라. 이렇게 하면 해주면 돼요. 근데 참석하지 마라. 그럼 그게 문제야. 전에도 보니까 각 월참에서 각 지역에 전화해, 뭐, 지부 지회에다가 참석하지 마라. 이렇게 해가지고서 인원이 확 줄어가지고 효과가 없는데 참석하지 마라. 참석하라.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참석하라 했으면 더 좋고. 그렇게만 해준다면은 우리 목표를 1단계, 2단계, 해 나갈 수 있지 않겠냐. 지금까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양심적으로. 월참이든 뭐 누구든지 간에. 이렇게 법적으로 우리가 몇 조 몇 항을 어떻게 개정해 달라. 이렇게 한번 제대로 우리가 청원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몇 조 몇 항 얼마 해 달라. 얼마를 달라. 이렇게 한번 우리가 집회를 제대로 해본 적이 있습니까? 집회를 해도, 이 뜬구름 잡기식 집회. 뭐 요청을 해도, 돈 달라 소리 해도, 뜬구름 잡는 돈 달라는 거. 이렇게 하면은, 쟤들이 뭘 달라는 거야? 얼마를 줘야 되는 거야? 뭔 소리 하는 거야? 대체 쟤들이 왜 저기 와 있는 거야? 이걸 몰라. 그러니까, 목표를 딱 정해가지고, 타겟을 정해서 정확하게 공격을 해야지. 타겟이 없어, 타겟이. 응? 그, 이번에, 그, 월참에서 주도해서, 우리가, 전후방송에서 이만큼, 이렇게, 여론을 모아서 이제 몰아줬으면은, 그 결론은, 그 행동은, 그 결과는, 그 진행은, 월참에서, 월참 도장 꽝 찍어서,
좀 발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